아, 날씨 너무 좋다. 햇살이 진짜 좋네. 재규사원님, 지금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으려고 고추 따고 있었어요. 엄청 실하죠? 저희가 오늘 할게 있잖아요. 아, 맞다, 맞다. 고추는 여기다 내려놓고 일단 할일 하러 가시죠. 또 따야 되는데. 가시죠. 여기 텃밭이 있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투어의 1일 가이드를 맡은 구미 2년차 송영진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라이프 2년차 이재규 사원입니다. 그나저나 여기는 구미의 숨겨진 화풀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LG 디스플레이 구미 사업장이에요.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 산책로도 있고 정자도 있고 햇빛촌, 달빛촌에서 식사도 하시고 티타임도 하시고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으로가 더 특별한 이유는 LG 디스플레이의 역사를 따라가 볼 수 있는 이 역사길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는 1987년에 DFT LCD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1995년에 LG 디스플레이의 첫 생산 공장인 P1 공장, 1997년에 P2 공장을 이곳 구미에 설립하면서 LCD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현재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오토 패널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오토 디스플레이 제품이 이곳 구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사업장 대단한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가시죠. 와, 진짜 너무 더운데요? 에어컨 진짜 절실합니다. 4,5,6단지 소개는 영진 선생님 좀 해주시죠. LG 디스플레이 구미 사업장 임직원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이곳은 마음사랑 상담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용해 본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제 동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팀 단위로 심리 검사나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센터는 직원들의 몸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전문의 선생님에게 내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물리치료 또는 예방접종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진짜 그냥 병원이네요. 저희도 온 김에 건강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따라오시죠. 오른쪽 중둔근이 약해서 중둔근 강화 훈련 좀 하겠습니다. 자, 10초 버틸게요. 하나. 행복해요. 물리치료 받았더니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여기서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돼요? 여기도 좋긴 한데 제가 진짜 맛집 아는데 그쪽으로 가보시죠. 맛집으로 갈까요? 네. 네, 여기는 완벽한 뷰와 완벽한 맛을 자랑하는 구미 사업장만의 특별한 공간, 다이닝 가든인데요. 회사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외식하는 날 행사를 하는데요. 무려 38가지의 뷔페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완전 인기겠죠? 여기 주말에는 가족 행사나 팀 행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식, 중식, 일식, 코스 요리뿐만 아니라 뷔페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서 완전 인기 만점인 장소입니다. 인기 만점.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번 투어의 가장 중요한 스팟, P6E 공장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의 오토 디스플레이 생산의 전반을 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업무 공간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여기는 휴식부터 미팅까지 모든 게 갖춰진 공간입니다. 오늘 구미 사업장 투어를 열심히 해봤는데 구미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 기후관 설계팀을 맡고 있는 김용근 팀장입니다. 오토 패널 설계 2팀 사원 최수연입니다. 그동안 경험하신 구미 라이프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락원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에 노래방도 있고 또 헬스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세탁소도 있어가지고 어디 갈 필요 없이 되게 편의시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나 미용실이나 그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다 뭐든 해결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숙사 살고 있는데 해질 때랑 해뜰 때 낙동강이 비치는 리버뷰가 굉장합니다. 기숙사만큼은 리버뷰? 팀장님께서는 저희
구미 사업장에 일하는 문화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빨리 해요. 여기는 신입사원 1년만 되면 자기 프로젝트를 끌어갑니다. 당연히 물론 선배들이 도와주겠죠. 그런데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게 곧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것을 받쳐주는 환경,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구미 사업장만의 장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다들 엄청 같이 일을 하고 도와주시려 하셔가지고 일을 함께 하다 보면은 벌써 퇴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느새 퇴근이라고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동료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문제예요. 팀장님께서 구미 라이프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의 핫플이다. 저희가 이제 구미에서 오토를 한 게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고객들이 무수히 방문하셨어요. 오토 디스플레이를 하는 고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미 사업장. 최근에 저희들 이제 신기술 하면서 고객이 이제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빅 스텝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해왔던 게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좀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느낌? 일하는 맛이 나죠? 그렇네요. 마이구미 탐방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구미 단지를 투어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알았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한번 새롭게 구미 사업장의 매력을 느껴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역사까지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 이행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 구미 LG 디스플레이 사업장 폼 미! 미쳤다! 다채로운 매력의 LG 디스플레이 구미 사업장.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